잘 들려, 얘. 머리 어떻노? 머리 어때, 얘? 머리 괜찮아? 너무 김정은 컷이야? 괜찮아? 아, 반갑다. 반갑다, 얘들아. 아이, 오늘 오랜만에 합방이야. 오늘 오랜만에 또 합방이야. 1대1 합방이 될 거야. 머리 개뱅신인데? 고맙습니다. 머리 개 빙신이야? 뭐야 이 고개인은? 나 아 약간 그 가오가이 씨 머리랑 비슷해? 나는 이런 약간 장교 컷이 좋더라. 약간 그 나 이번 바버샵 처음 갔거든? 근데 좀 마음에 들어. 이 라인을 딱 해갖고 딱 따더라고. 라인 깔끔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존나 깔끔하지 않아? 그걸 한번 해봐라. 스컬. 괜찮아? 바버샵 갔어. 그 청라에, 여기 청라에 야생마님도 사신다더만. 거기 그 저 원장님이 아니라, 원장님이 꽃박이 분이시고 원장님 와이프 분께서 다맘이야. 그렇게 해가지고 저 오늘 막 그 되게 반겨주시더라고. 청라에 바버샵 운영 중인데 한번 와서 머리 한번 잘라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머리 잘랐는데 어우. 돈을 안 받으시던데? 돈을 안 받으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야 자주 와야겠다. 그 생각했어요. 예, 다맘 차네라고? 왜 차네? 머리 괜찮아요? 나 너무 마음에 들어. 나는 풀렸냐? 다의 기분 풀렸지. 다의 기분 뭐 안 좋고 뭐 할 게 뭐 있어. 그럴 거 없습니다. 가만 있어보자.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도화랑 할 거야. 도화랑 합방 할 건데 오랜만에 그냥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뭐랄까 도화랑은 이제 좀 스토리가 있죠. 예 방송 고운 건 아니지, 형? 찐 같다고? 아 진짜 찐따 같아? 좀 약간 좀 있어 보이지 않아? 그 여기 끄트머리 여기도 이렇게 좀 저 했더라고. 그 면도로 면도기로 이렇게 싹싹싹 해가지고 여기 라인을 딱 이쁘게 따주시더라고. 인정하시죠? 예. 이쁘죠? 아 우리 또 송키인이 또 100개를 나 있다 너무 고맙고. 머리 깔끔해? 이뻐? 돈 진짜 안 냈냐고? 아니 돈 안 받으셨어. 돈 안 받으셨어. 그 유튜브 야생마님께서도 다닌다고 하더라고. 그분이 또 스타일 굉장히 또 약간 마초적인 느낌을 잘 살리시잖아. 야생마님 알아, 얘들아? 나 야생마님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. 유튜브 야생마. 몰라? 어디 이발소? 외급생마야. 어디 이발소 갔냐고? 이발소가 아니라 바버샵이라니까? 레오 바버샵이래. 여기 존나 유명한데래. 주장마야. 아 그래요? 근데 그분도 오신다 그러고 그 다니신다 그러더라고. 머리 그렇게 하니까 원빈 닮았네. 아 진짜로? 너무 고맙다. 머리 깔끔해 보기 좋아 형. 그지 깔끔하지. 나 이제 이 스타일로 계속 유지할게 얘들아. 머리 스타일로 계속 유지를 하고 나중에 좀 머리 길면은 그 펌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볼륨감 좀 이렇게 있게 해야 할 수 있대. 그래서 다음에 시간 많이 나실 때 머리 좀 길러갖고 오라고 하시더라고. 그렇게 하기로 했고. 깔끔해요? 젖같이 생겼다고 다람아? 고맙다 다람아. 근데 나도 너한테 한마디 할까? 젖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다람아 너도 방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. 나는 우리 요즘 매니저들이 방관리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말들이 많아. 매니저들 대체 뭐 하는 거야? 아 진짜로? 요즘 매니저들 빠졌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. 방관리 아예 안 한다고.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. 아 우리 원장님이셨죠? 아이고 예 얘기도 많이 하고 머리 자르는데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. 예. 아 근데 제가 진짜 그 좀 그 길러갖고 나중에 펌하러 갈 때 그때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돈 안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꼭 돈 안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 공짜로 이제 머리 자를 때 생겼다. 아 기분 좋아요. 예 감사합니다. 돈도 안 냈는데 별풍까지 쳤던 거. 아 막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얘들아. 아니 근데 다음에는 내가 방송 치고 갈게. 그 바버샵을 나는 이제 굉장히 생소하더라고. 형님, 오늘 태어나 처음 가봤잖아.
근데 좀 남자들만 다니는 미용실이 바버샵이잖아. 약간 좀 짧은 머리 스타일, 그리고 좀 깔끔하게 면도까지 딱 해주는 그런 곳이 이제 바버샵이야. 알겠지? 오케이. 나중에 이제 방송 키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. 예, 그리고 무슨 제품도 주셨어. 이렇게 노란색 무슨 뭐 저 약간 식용유 같이 생긴 뭐 이렇게 주셔가지고 머리 이렇게 딱 만지고 그걸로 이렇게 딱 말리라고 하셔가지고 그 말 그대로 듣고 지금 했습니다. 어때, 좀 깔끔합니까? 예, 깔끔하죠? 원장님, 예. 다음에도 공짜로 해달라고 하면 몰래 중간에 고속도로로다가 밀어버리십시오. 아, 입술 좀 바르고. 오늘 오랜만에 진짜 합방인데 여러분들. 네, 도화 기억나세요? 여러분들, 형은 우리나라 홍보대사. 나 진짜 방송 그 처음에 복귀하고 처음에 도화랑 합방했었는데, 아 그때 이후로 지금 또 예, 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. 예, 그지? 왜냐면 이제 진짜 유튜브 방송할 때부터 도화가 가끔씩 내 방송 보고 막 그랬었어.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고 그러더라고. 그런 것도 있었고, 이번에 도화가 나한테 1,000만 원 빌려줬잖아, 얘들아. 그래서 그것도 너무 고맙고, 예, 또 그런 의미로다가, 예, 또 도와, 오랜만에 도와. 또 합방 한번 하자,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오게 됐어요. 예. 도화 그러면 한번, 근데 난 진짜 도화가 진짜 그런 생각이에요, 여러분들. 진짜 나이를 먹어도 이쁘다. 예, 나이를 먹어도 유지를 잘한다. 자기 관리 진짜 잘하는 것 같다.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솔직히 이쁘긴 존나 이쁘잖아. 여러분 인정하시죠? 예, 봐봐. 채팅창 다 인정한다 그러잖아. 예. 자, 그러면 한번, 예, 좀,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. 그, 그리고 보내주자. 내 의자 갖고 오니라. 자, 그 의자 갖고 오니라. 자. 누구랑 다르게. 안녕하세요. 앉으시고. 야, 지금 왜 왜? 아니, 너무 오랜만이라서. 우리 그때 마지막 언제 봤었지? 그때 저... 필메 결혼식 때 보는 거 아니야? 맞아요. 그때 그 그러고 나서 못 봤었지. 그 보성님이랑 합방 봤었어요. 보성이랑 합방할 때 봤었다고? 코디오스타. 아, 코디오스타 때 봤었다. 네. 우리. 코디오스타 뭐였지? 염색 양. 아, 염디오스타. 보성이네 집에서. 그때 박사랑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잖아. 그래요. 거실에서 방송을 하네요? 거실에서. 오, 신기하다. 집 좀 괜찮지? 그때도 거실에서 있었는데. 네, 그때보다 낫죠. 아예 달라졌는데. 오빠 돈 많이 버셨나 봐요. 무슨 돈을 많이 벌어. 에이. 야, 근데 도아야. 네. 내가 하루 있다가 줬잖아. 네. 목요일 날 준다 해놓고 금요일 날 줬잖아. 네. 솔직히 엮였다 인정? 네. 엮였다. 아니. 와. 그때 너랑 이제 또 저기 뭐야 그 저 소나님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1,000만 원씩 빌려고 2,000만 원 빌렸는데 진짜 유용하게 잘 쓰긴 했어. 나 진짜 미안해하는 게 보이지 않았냐? 아니, 미안해하는 거 되게 착하지 않아 근데? 아니 맞아. 그러니까 착콘에서 약간 아 옛날에 그 착코 아닐 때가 좀 재밌었긴 한데 지금도 재밌긴 해요. 맞아. 근데 노잼 됐단 얘기야? 내가? 아니 노잼까지는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? 아니 꽃이서 과일을 생산하지 말라고 두르는 과일망인가요? 아래? 뭐, 아 이거 뭐 좀 유별나다. 그래요? 합방 자체를 제가 진짜 오랜만이에요. 그래? 네. 보통 K랑 많이 하고 막 그랬잖아. K랑 네, 많이 하고. 네. 저번에 이제 또 그 스트 방송 때도 맞아요, 나갔었고, 맞아요, 그지? 맞아요, 보통 이제 도화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할 때 네.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. 어떤 게요? 왜 너가 베비야? 아, 너가 왜 팝이야? 저도 근데 아니 그때 그 당시에는 너 그거 지금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당구를 제가 주로 쳤었는데 아 당구로 땄구나. 네, 당구로 땄어. 스포츠비지. 아, 당구로. 지금 당구 뭐 안 안 해요. 너 당구장 차린다는 소문도 있던데? 당구장 차리려다가 코로나가 시작해가지고 못 했어요. 그냥 안 하기로 했구나. 네, 근데, 잘했네. 근데 제가요 팝이 떼려고 생각 중이에요. 왜? 어째서? 저한테 정말 수수료뿐만 딱 그 팝이는 그건 것 같아요. 수수료만. 수수료 이득 그거 말고는 너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? 그렇지 않을까요? 아, 저는 유튜브로 방송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약간 플랫폼 이적 생각하고 있네. 아, 이적까지는 아닌데 이적 동시송출? 아니에요. 네. 왜 그러면 그렇게 됐어? 아니 왜냐면 아프리카에서 뭐 약간 저를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걸요?
아프리카에서? 너를 좀 이렇게 계약하고 나서 이게 별로 케어를 안 해줬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? 네 맞죠. 그 말 그대로 하고 나서 맞아요. 그러면은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네. 누가 학고래? 아 진짜로. 아니 근데 아니, 네가 맞아, 방송 잘 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어떻게 보면. 아니 맞아요. 근데 방송 왜 안 했어? 그래서 그냥 이거지. 학고라서 나도 학고가 되기 싫은데. 들어 어로 한번 그시죠. 어 내가 그러면 파비를 떼야 되나? 게스트들이 형만 보면 이적하고 싶나 봐. 기웃. 진짜? 네. 아 나도 요즘 근데 사실 살짝 고민하긴 했어. 오빠 합의해요? 나 합의. 아 죄송해요. 아 죄송해요. 아 근데 원래 그래. 왜냐면 유빈 씨가 떨어지잖아. 자기밖에 몰라. 자기 말고 안 다른 사람 안 봐. 영향 받을 수도 있고 괜히 좀 약간 그런 게 생겨. 맞아. 너 약간 의기소침해졌네. 아 맞아 오빠. 사실. 왜 그래? 왜 그렇게 됐어 도아야? 결혼식 때만 해도 막 그렇게 턱 쳐들고 다니고 그러더만. 재수없던데? 아, 저 원래 좀 약간 여기서 치워졌어요. 여캠들이랑 같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정말 약간 난 일진인 줄 알았어. 아, 근데 그거는요. 사실 저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노는 거 좋아해요. 아, 네. 이렇게 우르르 좀 몰려다니는 거 좋아하는구나. 네, 엄청 좋아. 우르르 몰려다니다기보다 그냥 다 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. 근데 아프리카 인식에는 뭔가 약간 일진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지. 야, 근데 도아가 이거 아프리카 도아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에서 좀 많이 이뻐해주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? 어떻게 하다가 근데 유튜브 동시송출은 나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네. 나는 아, 플랫폼 다 느껴봤잖아. 유튜브는 아프리카랑 완전 감성이 달라가지고 유튜브 하려면 유튜브만 하고 아프리카랑 아프리카만 하는 게 낫다고 봐. 아 나는. 맞다 오빠가 모든 걸 다 해봐서 알죠? 그치 난 가봤으니까 맞다. 알지. 나는 왜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전기가 너무 잘 되니까 합방하려고 전기 아이디로 키려고 하니까 이제 파트너 비제 같은 경우는 운영자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더만 허락을 받아야 되더만. 아 근데 오빠 그것도 원래 안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? 어? 난 해주던데? 유튜브에서 일회성 딱 한 번만 코트님 편히 봐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아이디를 얼마 전에 켰었지. 이제 앞으로는 못해. 따로 타블릿 보면 나 나가면 안 돼. 맞죠. 나가더라도 한 30분 정도? 그 정도 외에는 아예 안 된대. 아직 안 돼요. 도화가 플랫폼 이적 생각을 하고 싶다니까 너무 마음 아프다. 아, 이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파트너 비제인 아 이제 내 주제에 뭘 파트너 비제인가 싶기도 하고. 너 노선을 정확하게 해. 알겠어. 근데 채팅창 좀 하나밖에 없어요? 아 채팅창 아 네가 좀 여기 이렇게 앉아서 그래. 여기 좀 보고 하면은 아, 네. 내가 좀 더 키워줄까 여기? 아니야. 내가 아니, 괜찮아요? 내가 아주 야무지게 키워줄게. 근데 뭐하고 지냈어요 오빠? 오빠 마우스를 이만히 크게 해요? 됐어. 어때? 아 됐어요. 깔끔하지? 네. 부담스럽다 야. 이렇게 크게 보니까. 아 근데 진짜 도화는 진짜 어떤 캠에서든지 다 이쁘게 나오네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근데 사람들이 니한테 콘치라 그러지? 저 콘치 다 닮아서. 오 유튜브 나왔네요. 디스거스팅하네요. 넌 어떻게 되는 거야? 나는 솔직히 딱 봐도 얼굴 딱 보면 알겠지? 잘 지내. 오빠 진짜 잘 지내요. 나 너무 잘 지내요. 네. 아 뭐야? 그 느낌 뭐야? 나 별 볼 일 없이 잘 살고 있다. 약간 이런 느낌인데 도안 얼굴에 약간 좀 보여. 그늘이 보인다. 아 진짜요?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? 뭐 요즘 뭐 고민 있어요? 뭐 때문에 아니, 그래요? 고민 없고요. 약간 방송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혈이 떠났어요? 아니 열혈이 떠나는 건 제 인생의 고민이 아니에요. 한 번도. 진짜? 네. 그건 아닌데 그냥 내가 약간 의기소침해졌어요. 좀 왜 그렇게 됐을까? 너 좀 그래도 이유를 생각을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? 네. 이유가 뭐예요? 그 개인적인 많은, 일이야? 아니야 개인적인 일 아니고. 아 뭐 여기서 뭐 그 뭐 말하는데 뭐 아니 팸이 아닌데 계속 팸이야. 야 나 그 얘기하겠다 안 되겠다. 아니 나 존나 어렸던 게 내 얘기할게 여러분들. 네. 내가 일단 걸게 그 감스트 방송에서 이렇게 나갔었다가 이제 도아가 이제 약간 좀 그 해명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방송 켜가지고 굉장히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억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나한테 슥 들어갔어. 고매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조용히 보고 있었는데 도아가 코토 오빠 왔네요. 오빠 저 페미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. 아니, 왜 나한테 페미가 아니라고.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누가 뭐라고 했어? 나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. 페미 아니라고. 아니 근 진짜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쨌든 확인하라 네가 진짜 아니면 확인해달라 해가지고 모든 걸 확인해줬어요. 그래서 끝났어요. 너 약간 여자 코트네. 너도 게... 뭔가 좀 약간 자기한테 무슨 그런 거 있으면은
방송에서 어떻게든지 억울한 거 일일. 네, 맞아요. 억울한 거 일도시라고. 네.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끝났거든요. 근데 그 나무 위키에는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명을 해도 나쁜 것만 올라오고 좋은 건 또 안 올라가는 거예요. 아, 나무 위키.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삭제를 했어요. 아예. 어. 나무 위키 삭제했구나. 네. 왜냐면 그 팸이 아니다라는 걸 전부 다 올렸는데 전부 다 팸이다라는 것만 자기네한테 추측금을 올려서 그래서 삭제했는데 또 누구 사람들은 또 삭제했다고 난리치고 막 이런 게 계속 스트레스가 연달아서 되니까 너 저렇게 왜 삭제했어? 왜 그런 거야? 왜 그런 거야? 도야 근데 하니까. 나도 나무위키 삭제했어. 아 진짜요? 나무위키는 네. 독이야. 왜냐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진짜 도아나 나나 방송 5년 이상 하고 좀 이제 장시간 이제 길게 방송을 해온 사람들은 그게 없을 수가 없어. 구설수 같은 게. 네. 근데 그 구설수를 굳이 입력을 해놔가지고 약간 그런 연력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약간 생활기록부 같은 느낌이잖아. 근데 방송하면서 성적표 같은 건데 거기 안 좋은 것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광고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라도 뭐 이렇게 좀 섭외하려거나 그럴 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면 나무위키 들어가고 슥 본단 말이야. 맞죠, 맞죠. 난 그래가지고 사실 지운 건데 지우니까 또 만들대? 좀 일로 오세요. 맞아요. 또 만들어. 저 두 번째 만드는 거예요. 그럼 또 지워. 지웠어요. 아 진짜? 어. 계속 지웠어? 네. 계속 지워버려. 안 들어오잖아. 미안한데 나 이번에 60개 치킨 광고 찍는다. 와 대박. 오빠 진짜 잘 어울린다. 그거랑 뭐 이게 광고 최근에 좀 들어오긴 했는데 핸드폰 광고도 이제 있었고 그랬었는데 아 난 좀 그리고 너랑 나랑 같이 행사가 합쳤었던 적 있었거든. 넌 모를 거야. 대학 축제 행사였어. 아 맞아요. 기억나요. 근데 내가 그때 진짜 기분이 나빴었어. 왜요? 나한테 처음에 그 광고가 들어왔었어. 네. 얼마 주냐고 물어보니까 150을 준다는 거야. 아니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150 받을 그건가? 왜냐면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지방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거기서 또 대기야. 그날은 방송 못 한다고 봐야 돼. 맞아. 방송 하루를 빼고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. 그래가지고 아니 좀 페이 좀 올려주십시오. 그랬더니 아니 도아님도 300 받는데 코트님 150 받으면 되겠어요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. 아 진짜로요?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기분 나고 아 그럼 나도 300 주면 안 돼요? 그랬더니 아 그럼 도아님한테 맡길게요. 그래서 수고 이러고 끝났어. 에? 그렇게 말했어? 그렇게 끝났어요? 그래 끝났어. 와 이건 저 몰랐어요. 너 그래서 얼마 받았어? 뭐 그때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뭘 기억이 안 나?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는 약간 저도 약간 페이가 좀 안 맞았었는데 저는 그 축제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갔었죠. 대학 축제 때 갔어? 오빠처럼 막 그렇게 금액에 확실하게 금액이 무조건 다 돼야 돼. 이거 아니고. 아 도하는 그러면은 이제 돈을 안 버는구나. 아 그건 아니지만. 대단하다. 마인드 지린다. 아니 그래가지고 막 저는 그렇게 딱 맞게는 아니지만 도야 근데 너 너무 척척한다. 왜요? 무슨 척이요? 돈을 안 본다 그러잖아. 아 장난이지 대신 돈 보지 솔직히? 돈도 보지. 돈을 제일 먼저 보는 게 맞지. 제일 먼저까지는 아니죠. 축제는 학교 축제는 제일 먼저까지는 아니지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겹쳤었던 적이 있었어. 그래서 내가 그때 일을 갈았죠. 도화 유튜브를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서 보면서 하루하루 조회수 누가 더 많이 나오는지 저 혼자 막 비교 검색하고 그때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 한 1년 전쯤이었어. 근데 그때 내 라이벌이 너였어. 난 항상 진짜로요? 난 항상 유튜브 키울 때 유튜브 보면서 내 라이벌을 정해놓고 그렇게 딱 이 사람 이기잖아? 이 사람은 이제 패스.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끌고 와갖고 또 이렇게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이렇게 갈 거야. 진짜로? 난 원래 그렇게 비교를 해. 우와. 그래야 뭔가 좀 인성 와인 코트로. 그러니까 너 좀 따야겠다. 도화를 좀 따야겠다. 그래가지고 도화 딱 따고 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. 아 진짜로? 아 지금 누구냐고? 아 말 못해요. 예. 오 대박이다. 예.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는. 와. 아 진짜. 아 그랬구나. 그럼 그 행사 갔었구나. 네 갔죠 저는. 사람들 많이 알아보대? 알아보는 사람 많이 없었어요. 그렇다고 많이 없었죠. 근데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죠. 아 진짜로? 네, 아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. 워낙 이쁘니까. 야 근데 너 그런데 행사 같은 데 가서 말 잘해? 저는 잘해요. 진짜? 네. 프로마인드네. 아 저 행사 생각보다 행사 많이 다녔어요. 근데 개인 방송이 그렇게? 네? 전 코로나 터지고 나서. 아니 코로나랑 개인 방송이랑 뭔 상관이야? 아니 개인 방송 왜 그렇게 하냐고요? 개인 방송 왜요? 말귀를 못 알아듣네 지금. 약간 왜요? 너무 이렇게 저 개인 방송 너... 잘하는데? 아 그래? 아 네. 그러니까 네가 이제 행사에서 잘하는데 개인 방송에서는 아 근데 행사에서는 이렇게 뭔가 말을 계속 몇 시간 동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럼 뭐 노래도 하고 그랬어? 그럼요. 좋았겠다. 나도 나중에 꼭 행사 들어왔으면 좋겠다. 저는 축가도 저한테는 행사거든요. 아 축가 축가도 돈을 받으니까.
그리고 주가는 좋은 게 현찰로 받아요. 맞지. 네. 맞지. 그게 그럼, 좋아요. 그 세금 신고 안 하잖아.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탈세했네. 되게 나빠 보인다 나. 현찰로 주는데 어떻게? 탈세했네. 아 어. 진짜. 왜 탈세? 어 오빠. 그런 말을 해요. 알겠습니다. 아니 근데 그 저 뭐야 요즘 뭐 유튜브 뭐 활동을 도아가 좀 방송 잘 안 키는 것 같고 잘 안 보여. 그래서 그게 유튜브가 2천 명이 줄었어요. 이유 없이? 제가 열심히 안 하기도 하고 요즘 좀 위기소침해져서 뭐 하기가 싫어서. 난 근데 여자가 50만 명 되는 거는 이거는 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. 아 감사해요 오빠. 진짜로 어떻게 올렸어? 모르겠어요 저도. 주작기 썼어? 아니 주작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. 아니 나한테 메일로 그런 거 있던 오던데. 에이, 그 저... 유튜브 주작기 뭐 이렇게 해, 뭐 팝니다 이렇게 해서 오더라고. 어 장난이고. 어 아니 아 그래도 할 건 하네. 할 건 하죠. 그래 제로트 같은 건 그래도 할 건 하네. 네. 도아가 머니 게임에 나간다면 왜 핏바라? 오빠 죄송한데요. 오빠 사전 낱말하시네요. 야, 아니 근데 너는 왜 나가? 아니 난 전기랑 뭐 관계가 있고 그렇다고 쳐도 너 왜 나가요? 안 나갈 거야. 절대 죽어도 안 나가요. 아 진짜? 네 죽어도. 어. 머니 게임 나간다면. 아, 머니 게임 나갔으면. 아니 그 별거 없어요 이거. 네. 나 머니 게임 나갔지. 그냥 내가 잘했을 것 같다. 아 진짜. 내가 잘했을 것 같다. 어 나중에 뭐 머니 게임 뭐 나오면 그 나올 거야? 네, 저는 절대 안 나가요. 왜? 일단 한번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. 왜? 난 알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당해봤잖아요. 손가락질 이렇게 당해보고 많은 욕 먹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그게 너무 힘들어요. 난 알 것 같아. 너가 안 나간 이유. 왜?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본모습이 튀어나오는 거거든. 응. 난 네 본모습이 좀 무서워. 저는 본모습 이미 다 튀어나왔어요. 지금 방송하면서 전부 아, 다. 아 진짜? 응. 그럼 내가 들은 건 뭐야? 뭐예요? 아니야. 오 방어 잘하네 도아가. 응, 진짜 전부 다 튀어나왔어요. 아 진짜로? 응. 근데 내 고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친구들은 응. 그 제 방송을 봤대요. 마지막에 막 페미 아니라고 씨발 놈들아 이렇게 하는 방송 봤대요. 근데 친구들이 나보고 너무 과하대요. 왜냐면 너를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걸 얼마 전에 이제 시청자한테 피드백 들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아예 그냥 그런 민심 신경 안 쓰기로 했어.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. 그럼 사람이 싫어도 그냥 이유가 싫은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. 그럼 그러다 보니까 뭐 도아가 팸이다? 어? 걔 팸인가 보네? 어 팸이야?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. 어 그래서 난 이제 그냥 신경 안 쓰는 건데 너 같은 경우는 너무 신경 쓰니까 주위 사람들도 굳이 저렇게까지 해명 안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날뛰지? 왜 이렇게 바라가지?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게. 아 팸이라는 그게. 응. 그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? 응. 난 너 팸인 줄 알았는데? 봐봐요 오빠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요. 오빠처럼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다니까. 아니야? 아 진짜 팸이 아니야? 아니 너 보니까 개인 방송에서도 네. 어 여러분 저 조금만 쉴게요 조금만 이러고 하던데. 에? 오빠 나 저 이거 저 얼마 전에 인스타에 뜬 거 처음 봤거든요. 어느 광고 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몰라 그러네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막 그랬다고.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. 어느 광고 업체에서 그 광고를 내렸대. 아 진짜? 인스타에서 그 광고를 내렸대요. 이미지가 진짜 너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. 이미지라고 하기보다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. 아닌데 어떡해. 도아 그래 방송 오빠, 지금 몇 년째냐 너? 8년 아니냐? 오빠 몸무게 230 다 돼요? 나 믿으라 그래. 어,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? 230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230kg라고 하면 좋아요? 난 발작 안 해 이제 더 이상. 하긴 근데 이거는 발작 버튼이 아니다 오빠한테는 일단. 그렇지. 다른 그러니까, 버튼 뭐 있지? 다른 버튼 그만해. 다른 버튼 없어요? 그만해. 어 그만해. 어. 이음신 식돼지 너도 새끼야. 아 우리 또 아 우리 수트님 오셨다. 아이고 우리 수트님 나이따 너무 감사합니다. 또 만 개를 또 이렇게. 만 개 있어요? 만 개야. 천 개인데요? 아나 공이 하나가 더 보였네. 아 공이 어디서 보였더라. 아 진짜 웃기네. 예아 예, 죄송합니다. 예아저 청계. 아 근데 청계도 어디요? 맞지. 예 청계 어딥니까? 청나시지. 예 청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예 아무튼 뭐 그거 도화증 지키자.
그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도화가 좀 아무래도 와, 방송에서 그냥 도화 성격이 딱 그거네. 요만큼이라도 내가 하지 않은 것 어떤 맞아. 그런 억가 이거에 대해서는 막 답답하고 그런 게 좀 큰 거지. 그래가지고 네. 방송에서 무조건 이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네, 해명하고 싶어하는 맞아요. 근데 나는 그 방송이 나한테 굉장히 패착이었다고 봐. 별로였어요. 아니 나 솔직히 그 방송을 어땠는 줄 알아? 어. 너가 이제 방송 딱 들어갔더니 도화가 너 엄청 많이 보더라고. 그래서 어 뭐지? 도화 무슨 사건 터졌나? 그러다 들어가서 봤지. 봤는데 아니라고! 저 진짜 별명 아니라고요! 이러고 있는데 나는 괜히 웃기더라고 그게. 아 그게 그냥 뭔가 이죽거리게 되고 어 그냥 웃기게 돼. 사실 너가 페미고 페미가 아니고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. 사람들이요? 그렇지. 이게 사실 난 그런 생각을 했다. 사실 남들은 나에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. 악플에 대해서 막 시달리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난 그 얘기가 굉장히 좀 도움이 됐다고 보거든. 사실 남들은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어.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사실 뭐 페미 유튜버, 페미 BJ 뭐 이렇게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너도 아닐 뿐더러. 아 근데 어. 뭔가 한 명이라도 오빠처럼 솔직히 말해서 오빠 저 진짜로 배운 줄 알았잖아. 진짜 배운 줄 알았잖아. 솔직히 말해봐요. 아 솔직히 말할게. 그럼 너 진짜 척척없이 그냥 우리 솔직하게 진짜 까놓고 얘기할까? 나 네가 걸스캔도 애니띵 티셔츠 입는 걸 딱 보고 나서 약간 좀 그때 어? 이거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근데 진짜 그 해명방송 봤어요? 아니 안 봤어. 저 오빠 영어를 진짜 하나도 몰라요. 그리고 그때 15년도 때요. 그 영상이 15년도 1월이었어요. 도화씨. 어떻게 걸을 모릅니까 영어로? 아니 걸 아니 거기에 옷에 걸 없었어요 옷에. 아 그래? 응. 그럼 뭐라고 적혀 있었던 거야? 페미니스트 딱 이거. 아 페미니스트. 응. 어 2015년도에 페미니스트라고 적힌 그 티셔츠 그거 때문에 나도 약간 어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. 아 우리 스튼 이게 진짜 망대다. 진짜 망대. 와 스튼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 스튼님께서 나이다 나이다 너무 감사합니다. 아이고 스튼님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뭐 유도한 건 아니었는데 토크 조금만 더 이어가도록 할게요 스튼님. 자 어 오케이. 아 그럼 진짜 그 페미니스트라는 걸 자체를 그냥 그 문구 자체를 몰랐던 거네. 네 그 15년대 진짜 몰랐어요.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거 진짜 아니에요 억울하다 해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유명 연예인들도 그 15년도 이럴 때 몰랐던 모르고 입었던 티들이 있어요. 그 티셔츠를 그럼 어디서 산 거야? 그거 저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. 아예 모르겠어요. 아 진짜 아니 의료 수거하면서 훔쳐온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뭐 남원시장 가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뭐 아니 그래서 아니 오빠 모든 옷을 저는 길거리에서 사거나 쇼핑몰에서 사거나 그러는데 그 모든 옷을 한 번에 이거 하나 사야지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막 한 번에 사는 사람인데 나는 이건 아 그냥 이것도 살게요 해가지고 그냥 흰 티셔츠 집에서 편하게 입을 만한 거 그냥 네가 산 거네. 근데 아니에요. 거기에 공교롭게도 페미니스트가 있었던 거네. 야 정말 근데 억울하겠다. 내가 만약에 진짜 페미였으면은 그걸 아직도 영상 그 영상이 있어요 아직 그 옷의 영상. 아 진짜 15년도 때 유튜브에 있었던. 아 너 너무 좀 억울했겠다. 아니 오빠 개구라치지 마세요. 뭐야 뭐를? 아 표정 진짜 아니 왜 그래? 가식 이 몸짓 자체가. 아니 척척 가식 이거. 아니 나 솔직히 널 놀릴 때가 재밌어. 아 근데 진짜예요. 근데 진짜 이게 타격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15년도 때 어떻게 알아요 제가. 그래 난 내가 샀던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거든. 너랑 나랑 다르네. 아 나 진짜 기억해. 이건 어디서 샀다 이건 저기서 샀다 난 이건 잘 알아요 오빠 그거? 잘 안 사니까. 잘 안 사고 오빠 살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. 아 씨발 아니 씨발 해보자 이거야? 아니 그건 맞아. 근데 나는 사실 여러분들 옷을 잘 안 사기도 할 뿐더러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을 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야 진짜 옷을 한번 쇼핑하고 또 도화가 또 잘 벌 때고 그러니까 옷을 하나 사면 막 몇백만씩 살 거 아니야 또. 돈 많이 사잖아. 돈 많이 써서 그렇게 하잖아. 그러다 보니까 좀 공교롭게도 거기에 페미니스트가 붙었던 거를 아주 그냥 그 입었던 거 엄청 후회하겠네. 그래서 아 근데 그 후회하는 거 자체가 다 찢어 버렸어요 그냥. 찢어서 버렸어?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가 멍청한 거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그런다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그 영어 못 읽었던 거에 대해서는 진짜 억울한 거예요.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이렇구나. 공부를 못해서 이랬네? 영어 저거 못 읽어서 이랬었네? 옷을 그럼 어떻게 뭘로 찢었어? 손으로 찢었어? 아니면 가위로 찢었어? 가위로 찢었어. 가위로? 불태우진 않았어? 불태우진 않았어. 아 진짜로? 나중에 리폼해서 입으려고 어떻게든지. 맞지? 맞지 마. 맞잖아.
한 번 더 입어주세요. 뭐래? 어, 아니 솔직히 말해서 도아 네가 페미를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. 왜냐면은 남염을 일단 기조로 깔고 가는 그런 사상인데 네가 그런 사상이 있었으면은 어 지금까지 방송을 어떻게 하겠냐 네가 역행으로 맞잖아. 응 진짜 아닌데. 그 너희 주 수입원에 그 다 남성들이 싸주는 돈이잖아. 네. 그러니까 네가 나쁜 년이라는 거야. 아니야 그 진짜. 아니야? 아 진짜 아니야? 아 진짜 아니야? 아니라고. 아나 진짜 그런 생각 들더라고. 약간 좀 논란 같은 게 있고 그러면은.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남자들로 인해서 수익을 딱 이제 많이 가져가고 자기 돈벌이가 어찌됐건 남자 시청자들인데 어? 거기서 한 90%가 나오는데 저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모순이다. 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도아 같은 경우는 진짜 멍청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자기가. 근데 요즘은 그게 있어. 무지도 죄야. 맞아요.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야. 공부해야 돼. 맞아요. 너 학교 어디 나왔니? 저요? 어. 안 좋은데요. 성지보다 더 안 좋은 건 없잖아. 그거 아니에요. 어딘데? 아 고등학교요? 어. 고등학교는 관광고 나왔어요. 관광고등학교? 경남 관광. 경남에. 관광고. 대학교도 나왔을 거 아니야? 대학교는 예술대인데. 예대? 방송에서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. 나 거기 뭐 얘기하면 좆되는 거 있어? 아니 그건 아닌데. 백석. 아 백석 다녔어? 백석. 아 진짜. 그럼 예대도 나오고 했는데. 막상막한데. 야 근데 좀. 심했다. 뭐 페미니스트 이거 뭐 글을 못 읽었다는 거는. 아니 근데 왜냐면요 그때 그 단어 자체가 유명 지금처럼 유명한 단어가 아니었어요. 그 단어 아 2015년에? 자체가. 네. 아니야 그때 유명했는데. 아니라니까요 진짜. 남녀 갈등의 시작은 언제인 줄 알아? 2014년도부터 시작이었어. 그때부터 페미니스트.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어. 너가 뭘 알아? 너 네가 커뮤니티를 했어. 뭘 알아? 오빠는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건데요? 나? 나는 그때부터 커뮤니티에 빠져가고 난 내가 절여져 있잖아. 난 팬카페조차도 커뮤니티야. 난 세상 돌아가는 걸 막 이제 그 잡지식이 많잖아. 16년 돌아간대요 사람들이. 16년도. 16년도?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재기 왜 아는 척하는데요? 성재기 성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연도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더 불거졌던 거지. 그 전부터는 페미니스트가 아는 사람들만 아는.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약간 남녀 평등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. 지금은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다 안 좋게 생각하고 있어. 그럴 때고. 페미니스트는 진짜 옛날부터 있었어요, 여러분들. 그렇다고 이제 도화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.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사실 창시한 사람이다. 내가 한국의 첫 번째 여자다.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닌데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도. 세상에 저렇게 이쁜 페미가 어딨노? 그건 맞아. 아니,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. 아닌데 아닌데 맞다고 하니까 스트레스.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너가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었던 부분이 너가 남자친구 공개를 단 한 번도 안 했잖아. 아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거니까?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. 도와 뭐 레지설 뭐 이런 건 없었어? 너는? 그런 건 없었어. 모르고. 항상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이쁜 역캠들이 항상 유튜브에 올리는 거 보면은 뭐 내가 솔로인 이유 하면서 약간 좀 찐따 흉내 내잖아. 아싸 흉내 내고 아니 고태 언니가 페미니스트라 잘한다 도와야. 보성이랑 사귀었었어? 진짜 찐 우산이야? 또 콘텐츠도 빌드업 하는 거 봐. 아니야? 키우키우 도아님 조심하세요. 그럼 뭐야? 우결? 우결이었어? 우결이었다는데? 아, 난 잘 몰라. 그때 당시 내가 아프리카 안 했었어갖고. 아무튼 나는 도아 유튜브 보면서 약간 좀 그랬던 것도 있었어. 좀 역겹다. 왜요? 왜냐면 너가 너무 아싸 흉내를 낼 때. 저요? 너가 저 인싸인데? 아 이제 인싸야? 아니 나 그런 거 있잖아. 약간 좀 남자에 대해서 나도 진짜 나 남자 만나고 싶어 막 주접떨 때 있잖아. 근데 진짜 그때 그 당시 주접떨 때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? 왜? 저 3년 동안 남친구 없었어요. 썸도 없었고.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소리 듣는 거야. 왜요? 아니 남자를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거지. 쟤 진짜 남자 혐오해서 남자를 안 섬기는 거 아닐까? 아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. 아 진짜요? 오빠는요? 오빠는 있었어요? 나? 뭐 여자? 옛날에 지금 인천이지. 옛날에 지금 공개한 사람 말고 그거 전에. 결론 나 만나죠. 나 여자? 존나 많이 만났지. 거짓말. 아 이게 나도 만나긴 만났는데 이제 나도 이제 뒤로 만났지. 아 너도 그럼 뒤로 만났구나. 저 뒤로 만났죠. 아 뒤로 만났구나. 근데 정말로 한
그 오랫동안 남친구 없던 적은 있었어요. 그 인천 살 때. 옛날에. 나는 도화를 예전에 약간 이렇게 봤어. 네. 야망에 찌든 년. 진짜요? 왜 그러냐면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어 보이는 거야. 맞아요. 그러니까 나의 성공, 오로지 나의 성공, 나의 그 유튜브 잘 되는 거, 오로지 돈, 성공, 야망. 이거 외에는 남자는 그 뒷전.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아 진짜. 근데 그런 거 진짜 아닌데. 왜 그랬어? 저는 근데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지. 진짜 확실한 건 운이 좋은 사람이지. 내가 막 잘 되고 싶어서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. 그리고 뭐 합방하고 이런 거는 도와달라는 거에 도와준 거지. 일부러 뭔가에 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. 그냥 운이 지금까지 좋았던 거야. 아 진짜? 네. 아우 재미없어. 어떻게 할까? 장난. 아 장난 장난이야. 아 왜 이렇게 진지하십니까? 아 더럽게 진지하네. 아 존나 겸손하고 아 왜 그래 진짜? 어떻게 할까 그러면? 아 그냥 좀 편하게 해. 편하게 되잖아. 아 원래 진지충이야? 아 진짜 너 원래 이랬어? 진지충 아니야. 근데 지금 오랜만에 방송에서. 뭐 오랜만에 너 어저께 안 했어? 아니야 합방을. 합방을 방송 개인 방송 맨날 하잖아. 나는 그래도 몇 번 좀 이렇게 뭐 좀 오다 가다 보기도 하고 한 번씩 또 이렇게 또 합방 같은 데서 뭐 보고 이러니까 난 좀 편하지 않아 그래도? 편해요. 오빠 그치? 좀 편한 편이지. 오빠 재밌고. 아직도 그 옛날에 코트 오빠 방송하던 데 있잖아요. 한 7, 8년 전에. 8년 전? 그때 한번 생각나고 그때 그 조그마한 캠에서 그 얼짱인 척 하면서 하던. 나도 근데 그때 순수한 네가 참 좋았어. 그때 오빠의 그 나 방송 끝나고 네 방송 맨날 놀러 가고 그랬었어. 조용히 그냥 보면서 너 막 20다리 40다리 때 맞아. 그때가 참 순수하고 좋았거든. 맞아. 근데 이거 뭔 무슨 헛바람이 들었는가 자기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고 착각을 했는지 팝이 달고 이렇게 좀 가오잡고 다니더라고. 그래서 상당히 역겹더라고. 무슨 뭐 구찌 뭐 이렇게 뭐였지? 그때 필름의 결혼식장 거기서 입었던 거? 구찌 뭐 있었는데? 네. 구찌 남색으로 된 거. 비싼 옷 차입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좀 약간 얘 좀 너무 좀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맞죠. 나도 변해야죠. 왜 변했어? 에이 똑같이 이제 사람이 순수함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. 왜 순수함을 명품으로 인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? 오빠 그렇게 치면 오빠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세요. 이 집 발차 나가. 아 원래 내가 토크가 1대1로 하면은 무조건 너의 그 발작 버튼이라든지 너가 좀 이렇게 좀 토크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억까를 하고 막 그래. 나는 약간 그런 편이야. 우리 나 저번에 복귀하고 나서 2년 전에 나 복귀하고 나서 그때 방송했었을 때랑 지금이랑 느낌 많이 다르지 않아? 네 달라요. 맞지? 그때는 좀 약간 되게 내가 좀 떠는 것 같아. 좀 어땠어 그때랑 지금이랑? 아니 근데 오빠 근데 오빠 화나면 다시 돌아와요. 응? 화나면 다시 오빠의 느낌으로 돌아와요. 아 진짜? 지금 약간 오빠는 모르는데 약간 척에 살짝 쌓여 있어요. 내가 너가 봤을 때도 내가 척척하는 것 같아? 네. 약간 쌓여 있어요. 나는 원래 그 본성에 있는 진짜? 그 악질이 아직 안 나왔어. 나는 척척 정말 잘 나가기 전에 그리고 잘 나가고 나서 이 이분법으로 딱 놓고 그렇게 사는 인간이 난 너가 대표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. 아 나 진짜 왜냐면. 너는 재수가 없어, 도아야. 너 그거 진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지. 재수 없다는 말. 나는 얘가 참 재수가 없더라고. 왜요? 어? 아니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? 지금 월클인 줄 알아. 저요? 저는 전혀 월클이라 생각 안 하는데. 아 진짜? 진짜 1도 이렇게 재수가 없었을까, 도아가? 왠 줄 알아요? 왜? 오빠가 생각하는 건 뭔가에 어디에 쌓여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쌓여 있지 않아서. 아 생각 그래서, 막상 그래서, 보면 별거 아닌 거야, 너? 네, 그래서 오빠는. 아 뭔가 진짜 다 척이겠지 이랬는데 보니까 척도 아닌 것 같아. 그럼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계속 파고드는 거야. 머릿속에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그냥 재수 없는 거야. 뭐 없어서. 아 그랬어? 그래서 난 너가 너무 재수 없어서 너가 그 구찌 향수 나 선물해 줬잖아. 네. 그거 엄마한테 줬어. 아 그거야 뭐. 아 우리 소트님께서 만개를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2만 개. 수트님 네 방송에서 좀 쏘고 그랬었어? 아 수트님은 항상 어느 방송 가나 저를 언급해 주셔요. 진짜? 저 방송 본다고. 근데 제 방송 빼고 전부 다 열을 다시고 제 방송을 절대 열을 안 다시고 항상 언급해 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. 그건 진짜로. 이 말은 즉슨
이제 왜 언급만 하고 눈치 없게 에러를 안 들어오냐. 아 눈치 없는 거 아니고 제가 한 번씩 볼 때마다 말했어요. 어 저번 제 방송도 좀 들어와 주시지 이러면서 말했었어요. 발 걸어놓고 그럼 수트님 너 열을 안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? 아니 들어왔으면 좋겠죠. 네. 아 진짜로? 네 그럼요 들어왔으면 좋겠죠. 보아는 화법이 참 좋다. 왜요? 어? 티 안 나게 이렇게 영업을 하잖아. 나 이게 강남 BJ들의 그거라고 봐. 오빠 청계는 청계도 아니에요? 아 우리 수트님께서 또 청계를 나이따 나이따 너무 고맙습니다. 왜 무슨 감사합니다. 말씀인데요, 아니 이제 그냥 그런 거지. 난 진짜 도아가 솔직해진 솔직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. 저 솔직해요. 아니 뭐 안 솔직한 건 뭔데 말해봐봐요. 다 솔직해요. 어? 아 다 솔직한 사람이야? 네 다 솔직하게 말할게요. 뭐든 다 물어봐요. 나는 너가 얼굴 이렇게 정치인 같지? 오 진짜 왜 이래요 오빠 진짜? 어떻게 얘기를 해야 미움 사지 않는지 약간 이런 거 연구하는 것 같은데? 오빠 만약에 그랬으면 내가 인방길 사람들 뭐 어떤 사람들이랑 싸웠겠어요? 아 그래? 아 너 고소도 했어 그러면? 아니 고소 고소 아니 찾아내고 이런 적은 있죠 당연히. 어 진짜 고소한 적 있어? 그리고 막 내가 빨리 일로 오세요 이러면서 야 인방길 뭐 팬코 다 일로 와 해가지고 방송에 제목에 적어가지고 누군가에 적을 만들었겠냐고요. 그렇지. 근데 얼마 전에 했던 그 방송이 너무 마음 아프긴 하더라. 괜히 나는 한 말도 안 했는데 오빠 저 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왠지 알아요? 왜? 이 세상에 있는 BJ들은 전부 다 내가 팸이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오빠는 모를 것 같아요. 아 진짜? 네. BJ들이 다 네 편인 것 같아? 아니요 내 편이 아니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팬이라는 건 아닌 건 알아요. 그지? 근데 사실... 오빠는 아니야. 왜냐면은 오빠는 유독 그 부류의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잖아요. 나? 네. 나 별로 그렇게 그냥 내 주위에만 없었으면 좋겠지. 오빠 방송만 보면은 약간 막 이렇게 완전 이거예요. 오빠는 우와 이렇게. 그게 뭐야? 오빠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막. 그러니까 이게 뭐야? 으악 막 이러는 거 뭐라고 해야 되지? 이 뭐 신동선 씨 이거야? 뭐라고 해야 돼? 공명강에서? 넘어가? 네. 너무 막 너무 심한데 당근도 좀 줘 재직 좀 하나. 그리고 뭔가에 오빠가 감별사 BJ 엄삼용. 아 근데 내가 약간 좀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사상을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보기 좀 안 좋게 보는 건 있지. 근데 아무래도 한, 늦게 방송을 한 밤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도아님 그럼 팬이에요. 가끔 아니래. 이렇게 대화하면서의 느낌을 보잖아요. 그러면 이 오빠는 뭔가 말하는 게 내가 맞는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. 오빠랑 이렇게 방송이 켜질 때가 아닌 대화할 때.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들은 너한테 그게 관심이 없어. 그러니까. 너 그거 알아야 돼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냥 아니에요. 그냥 뭐 믿으라 그러세요. 그래 버리면 오히려 타격감이 없단 말이지.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일베 의혹이 있어. 뭐 코트 일베 수장이네?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. 그럼 니들 마음대로 좋을 대로 생각해라. 아닌 거 알지 우리 코빡이들아? 이러고 딱 넘어가면 그만인데 너는 막 울고 가슴 치면서 막 이러니까. 아니 왜냐면 오빠는 코빡이들 있잖아요. 저 진짜 돗박이 한 15명 있어요. 돗박이 정예 부대네 진짜. 맞아요 15세 돗박이들. 그래도 이제 네 팬들은 다 너를 믿잖아. 저 새끼 전해라. 뭐가 팩트예요? 아 팩트? 아이 진짜 팩트야 여러분들. 제가 아니라는 거는 팩트지. 나는 그래서 옷을 찢기도 돗박이입니다. 수트님 돗박이래.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. 도아가 존나 이쁘긴 해요 수트님 진짜로. 너는 수트님 어떻게 생각해? 저는 수트님 오빠네 방송 사람들 방송에서 본 거밖에 없어요. 수트님 소개시켜줄까? 진짜 남자로서요? 30살. 아 나이는 알고 있어요. 너 몇 살이지? 둘. 그럼 누나네? 너 진짜 지금 만난 사람 없는 거야? 네. 아 진짜? 그래요? 수트님 어때? 돈 많은 남자. 그리고 누나 나 죽어. 아니 뭔가 이거는 저 혼자 망상 상상이거든요? 망상 상상인데 수트는 이제 막 여자한테 처음으로 눈 뜬 것 같은 느낌. 나도 요즘 그거 느껴.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행들한테 한 번도 안 떠봤다가 한 번도 별로 여자한테 관심 없다가 그냥 요즘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여자 BJ들한테 별 관심 같은 거 쏘지 않습니다. 굉장히 젠틀하고 뭔가 남자 그 시청자들의 민심을 확 샀었어. 근데
가만 보면은 여캠들이랑 살짝 엮이는 거 이걸 엄청 좋아하고 뭔 열혈 식대니 뭐니 해가지고 어디 나가가지고 일대일로 아 열혈 식대도 했대요? 어 독대하고 뭐, 아, 뭐 방송 그런 데 나가갖고 하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아 이 양반이 약간 좀 그 이제서야 눈을 떴다 늦바람 들었다. 어 워낙에나 에이, 좀 무슨 개인이야. 개인은 연막이죠. 에이 개인은 아니지. 맞죠? 개인은 아니야. 개인은 아니지. 개인은 절대 아니지. 개인은 아니야. 너 개야? 네? 너 게이야? 게이는 남자랑 남자가 게이. 아니야 여자도 여, 그 게이라는 게 동성 그런 걸 뜻하기도 해. 아 그래요? 아니죠. 어, 아니지? 네. 너 남자 좋아하지? 오빠 오빠 근데 진짜 저 물어본 거 진심이죠? 뭐 너 너 레즈냐고? 네. 어 나 너 솔직히 레즈로 생각했어. 아 진짜요? 아니, 레즈 아니야? 왜냐면 오빠가 옛날에 이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. 아 어 내가 좀 약간 도화 약간 레즈 필라. 아 진짜요? 어. 아니야? 아니에요. 도화 게이야. 남자 남자 너무 좋아해요 오빠. 아 그래? 응. 오. 남자를 좋아해. 네. 내 힘순찐이다. 남자 좋아해요 저. 어. 뭐 보려고요? 어, 너 주접던 영상 되게 재수없는 영상 있었는데 어, 살짝 보려고다가 어. 야 그래 도화 그래도 영상 활동 진짜 꾸준히 열심히 했네.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. 너 MBTI 뭐 나왔어? ENFP. ENFP? 네 오빠는요? EN 잠 한번 보자. E ENFP. FP. 어 특징. 너 이거 척척한 거 아니지 이거? 네 척척 아니에요. 진짜로 찐으로? 네, 진짜 있어요. 어. 오빠 저 옛날 성격은 솔직히 좀 척척을 좀 했던 거 같거든요. 본인에 대한 강한 믿음. 네. 어 높은 성장 가능성. 네. 봐봐 넌 너가 그 어디까지 올라갈지 네. 이제 그런 거에 대해 네. 모르고 그냥 네. 그런 게 있는 거 같다 그랬잖아 내가 아까. 네. 어. 넌 어디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해? 전 안 올라가도 되는데요. 너의 최고 정점이 언제였다고 생각해? 최고 정점이요? 전 작년? 작년? 네, 작년. 하긴 작년에 작년? 별풍선 엄청 많이 받았지. 나 그때 네. 너 엄청 부러워했었잖아. 네, 근데 들어가갖고 야 도화야 너무 별풍선 많이 받는다 부럽다 이랬었는데. 응, 근데 그, 네. 거기 그 회장님이 많이 주셔서 별풍선을 받았거든요. 근데 그 회장님이 와이프분한테 들켰대요.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셨었어요. 와이프 돌려달라고? 아, 아니요. 도, 아, 돌려달래도 안 돌려주죠. 그럼 전화해서 별풍선을 왜 많이 쐈냐고.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신고할 거래요, 저를. 와이프분이? 네. 아이고. 신고하시라고.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분을 그렇게 신고하시고 싶으면 신고하시라고. 그렇게 말하니까 신고 안 하시더라고. 그럼 어떻게 보면 너가 한 가정을 박살냈네. 아니에요. 왜냐면 장난이야, 저한테 장난이야. 오빠! 아 장난이야. 아 좀 장난 좀 받아들여. 아니 그 장난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도 아니, 이렇게 근데, 해야 재밌잖아. 근데 그분들 그분들 잘 살고 계신데요. 아 진짜 네. 오히려 그걸 계기로 이제 잘 사시는구나. 네, 다른 여캠들을 아무도 말 안 했대요. 다른 여캠들 막. 있는데 다른 여캠들 아무도 말 안 했대요. 왜냐면 제일 말할 수 있는 BJ가 저였대요. 그래서 저만 말했대요. 가정 파괴자. 좋아하는 건데 존나 깔끔해. 깨끗해. 내가 그 얘기를 BJ들한테 많이 들었어. 이제 깨끗하다라는 게 사생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깨끗하다 그러더라고. 나는 그 얘기 듣고 나서 어, 진짜 도화가 자기 관리가 진짜 대박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. 근데 결국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? 뭐? 별풍선 많이 못 받는 사람들이 결국 깨끗할 수밖에 없어. 약간 돌려가네. 별풍선 많이 받는 여자 BJ들이 아, 어떤 아, 그 추악한 아니에요. 기능 같은 거. 아 아니 그러니까 죄송해요. 어떻게든지 돌려가려고. 아 나 재수 없다니까 너 이럴 어, 때마다. 오빠가 더 재수 없어. 나 진짜 재수 없어. 왜냐면은 이런 화분. 알았어. 어. 알았어. 어. 아 근데 너 많이 받았잖아 작년에. 100만 아, 클럽도 들어가고 그랬잖아요. 맞아요. 처음으로 들었었죠. 작년에? 네. 작년인가 재작년인가. 뭐 그분이 그러면 뭐 몇만 개 정도 쌌는지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? 정확한 건 아니라 뭐 네, 한 150만 개 넘게 쓴 것 같아요. 이야 많이 쓰셨네. 네, 150만 개 넘었던 것 같아요. 200만 개 썼던 것 같아요. 그 돈으로 뭐 했어요? 저요? 세금 냈어요. 세금 냈어? 네. 너도 엄청 버려제끼고 세금 세금 뭐 오빠도 많이 내잖아요. 아니 난 탈세는 안 나는데. 아 탈세 나도 안 한다고. 아씨 진짜 아 진짜 재수없네. 아 진짜 재수없네 재수없어. 아니
현금으로 뭐라도 좀 이제 너의 그 고생한 대가에 대해서 현금 말고 저는 명품 신고하시라고요. 많이 사요. 명품 많이 사요. 아, 명품 많이 사? 네. 저 이번에 그렇게 하고 벌고 나서 시계도 아 지금 다 원 지금 다 명품이야? 아니 그거는 하나도 명품 아니에요. 아 그래? 오빠가 이렇게 또 재수 없다 하면서 명품 한 개 차고 오면 재수 없고 이걸 차고 왔어? 이렇게 할까봐 안 차고 왔어요.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야? 저 명품을요? 여자들 다 좋아하긴 해. 여자도 다 좋아하죠. 근데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요? 그건 모르겠는데요. 그냥 좋은데요? 어우 재미없어. 명품이 뭐야? 좋으면 그 명품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쁘지 않아요? 어? 아니면 뭐 네이버에 들어가고 나 이번에 최근에 보고 있는 옷인데 얼마나 하고, 이뻐요? 그리고 이거 있어요. 디자인도 좋잖아요. 아,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. 저 약간 이거 있어요. 저 약간 자기애 좀 있거든요. 저. 그래서 그거 있어요. 약간 이거. 어? 손으로 한 거야 방금? 에? 방금 하지 말라고! 알았어 아 알았어요! 아이 웃자고 안 얘기지 얘기하세요 예. 아니 예. 나 이거 내 돈으로 샀다 이런 자랑 아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나 약간 머니 하이를 느끼는 거네 아 그 래퍼들이 많이 느끼는 게 머니 하이잖아 나 열심히 해가지고 나 내 음악으로 이렇게 했다 그럼 나 열심히 해서 배부선 받았다. 응. 맞잖아. 응. 배부선 멋있어. 받은 게 어때서 맞지? 그 말 맞지? 별풍 뭐 별풍 카? 뭐 별풍 가방 뭐 별풍 맞지? 오빠도 뭐 근데 이거 마우스 뭘로 샀어? 별풍선. 도와끼네 기웃기웃. 이거 뭘로 샀어? 별풍선. 이거 뭘로 샀어? 별풍선. 아니 근데 멋이. 응? 예, 알겠습니다. 아 진짜 열심히 또... 열심히 해서 벌어는 맞는 건 맞으니까. 네, 자 그러면은 또 보도록 할게요. 아 아니에요. 자 설득도 잘하고 친화력 so good. 설득을 잘한다. 높은 나 하나도 공감이 안 가네. 높은 공감 능력과 감수성은 뛰어나기는 해. 너가 막 새벽에 삘 받아가지고 막 노래하고 이럴 때는 그래도 사람 같이 보이더라. 아 진짜요? 재능이 많다. 재능이 많고 좀 독특하다. 아이디어가 많고 영리하다. 단점 좀 모순적이야. 진짜 모순적이야. 자기 포장 존나 잘해. 난 진짜 연예인 넌 연예인 했어야 됐어. 너는 그래요? 배우나 차라리 가수를 했어야 됐다고 봐 나는. 네. BJ가 아니라. 왜냐면 BJ 같은 경우 척척하면 안 되고 뭔가 솔직해야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잖아. 그렇고 변덕쟁이라서 질리거나 흥미가 끝나면 관심도 없어짐. 그래? 진짜로? 네, 저는 근데 이거는 좀 2번은 아닌 것 같아요. 뭐 저는 제 성격이 많이 변했는데 1번은 좀 약간 원래 전 성격이 맞아요. 저는 모든 사람한테 예뻐 보이고 모든 사람한테 착해 보이고 싶었던 아 그런 욕심이 있구나. 그런 성격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랬어요 원래는.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구든 나랑 안 맞고 나랑 좀 내가 더 힘들다 이러면은 그냥 인연 끊을 수 있는데 옛날엔 그거 못했어요. 연애 못 끊었어 누구든 진짜? 네,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. 현실 감각 부족하면서 충동적인 편이라고 하는데? 네 충동적인 것도 맞아요. 그리고 팔랑기면서 고집이 센 것도 맞아요. 물건도 잘 잃어버려? 물건은 잘 안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. 그치 물건들 다 비싼데 그니까 그랬구만. 네. 약간 근데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네. 응, 네 맞아요. 야, 얘들아, 내 거 뭐, 랄파 내 거 뭐였지? 형님이 ESTJ. ESTJ. 아, 이거 연애인데. 연애 스타일이죠. ESTJ 특징. 엄격한 관리자, 사업가 타입.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. 현재 나 현실주의. 외향적, 사교적. 나 사교적이야. 객관적. 와 이거 맞다. 계산적. 나 굉장히 계산적이야. 진짜 계산적인. 완전 그냥 모든 감정까지 계산적. 아 감정도 계산적으로 한다. 네. 아 오빠. 아. 그게 바로 노래하는 코트. 긴장 푸는 것에 취약함. 감정 표현이 어려움. 맞아. 요 정도. 근데 나는 그래도 도화가 보면은 좀 뭐랄까 그 BJ 인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BJ 인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. 난 너가 올리는 사람 같다고요? 제가? 많이 망쳤지. 너 때문에 BJ 안 한다고 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. 왜
그러니까. 넌 BJ기의 수치야. 네, 그러니까 내가 뭐 장난이야. 왜 수치라고 해, 오빠 재수없게. 어, 장난이야, 장난. 장난이고. 근데 좀 약간 좀 보면은 도아는 위치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잘 나가건 못 나가건 항상 남들한테 상처 안 줄라 그러고 뭔가. 그지?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나 그런 부분 굉장히 좋아. 이런 척 싫어하잖아요. 뭐 너의 그런 성격? 네.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너무 모난 곳이 없고 뭔가 너무 반듯해 보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. 어? 무사태평해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을 두들겨 보면은 구슬픈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. 그치.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여가지고 도화가 어. 좀 너무 민간적인 매력이 좀 덜했다? 약간 아, 그런 생각을 했었지. 아 진짜? 근데 그거 오빠가 나랑 사적으로 막 엄청 안 친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. 그 정도까지만 친해서. 아 사적으로 친하면은 약간 어.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겠지. 어. 아 근데 난 이번에 네가 참 좋았던 게 뭐였냐면 돈 빌려줬어. 돈 빌려 아니 돈 빌려주더라고. 그거 알아요? 뭐? 되게 재수없는 거. 아니 돈을 빌려주더라. 아, 진짜 내 방송 근데 솔직히 방송 중에 전화해가지고 좀 약간 역겨웠지. 아 예. 되게 역겨웠어요 진짜. 느닷없이 갑자기 1,000만 원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맞지? 예 자려고 그랬는데. 아니 그날따라 시청자들이 엄청 막 나를 그렇게 갈구더라고. 너 왕따잖아. 너 BJ계 왕따잖아. 너 아는 사람도 없잖아. 누가 네가 네한테 누가 돈을 빌려줘? 막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아 안 되겠다. 내가 보여줘? 보여줘? 했는데 진짜 안 사람이 없어갖고 이것도 완전 계산적이게 찝어서 한 거 알죠 여러분? 저 그 유선원님한테 빌렸죠? 어. 저랑 유선원님 절대 빌려줄 사람 같으니까 계산적으로 브레인 두 대 브레인 두 대 가도 어. 그냥 바로 빌려줄 사람한테 바로 전화하기. 나한테 원래 평소에 연락 안 했던 사람인데 나한테 바로 전화해서 돈 빌려달라 하기. 그것도 방송 중. 근데 그 와중에 좀 서운했던 게 뭔지 알아? 왜요? 오빠 이틀 뒤에 꼭 줘요. 꼭 줘야 돼요. 아니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? 네. 어 맞아 맞아. 우리 둘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야. 어. 야 너 뭐 앨범 같은 거 안 내, 도아야? 내고 싶죠. 너 뭐 앨범 낸 거 있긴 있잖아. 네. 네. 쫄딱망했죠. 어. 아 진짜? 오빠처럼요. 너 앨범 낸 거 1,000명도 못 들었다는 얘기 했던데? 아 진짜로. 아 1,000명 이상 스트리밍 1,000명 안 된다는데. 1,000명 이상 좋아요가 눌러졌는데 어떻게? 아 좋아요를 1,000명 이상 눌렀어? 네, 아. 그 1,000명 이상 들은 거 너 아니야? 아니에요. 어. 아니에요. 아 얘는 좀 자기애 너무 빠져 있어. 맞아요. 자기 자기애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맞아. 약간 자기 노래를 계속 틀더라고. 아, 멜론으로. 우와, 나는 안 하잖아, 얘들아. 어, 알지? 그건 아닌데. 와, 내 방송 본 척 오졌다. 와, 이게 바로 척척입니다, 여러분. 내 방송 본 척. 아, 너 네 노래 안 틀었었어? 네, 저 노래 트는 거 싫어요, 저. 내 방송에 대해 아는 척. 이,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, 이 표정. 별로예요, 어, 오빠 이 표정. 진짜? 네. 어. 그리고 양심은 있네. 어, 양심은 있네. 가사도 아. 모르잖아. 아까 실패했네요. 나는 이제 정규 내야 될 정도예요. 아 진짜요? 아 그리고 진짜 요즘 뭐 대학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술집에서 막 내 노래가 한 번씩 나온다고 합니다. 뭐, 무슨 노래요? 제가 뭐, 전 오빠 노래 몰라서요. 이비가도 있고 뭐 된장찌개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죠. 네. 그래서 또 낼 거예요? 제 앨범이요? 네. 조만간 또 나와요. 황찬희 작곡가님 아세요? 유나의 비밀번호 486. 오. 김종국의 한 남자. 오. K-윌의 그립고 그립다. 와. 김범수의 슬픈 활용법. 이거 작곡하신 작곡가가 제 노래를 작곡해 주셨어요. 아 진짜요? 그럼요. 근데 그래서 좋아요 많이 찍혔어요? 당신은 작곡가들이 버리는 곡만 줬잖아요. 어 도아? 도아가 누군데? 뭐야? 야 버리는 곡 그거 있잖아 그거 줘. 아니, 아닙니까? 그, 네 그건 아니에요 오빠. 아 진짜로? 널 위해서 작곡을 해 주신 거야? 네네. 그래서 망한 거야. 네. 어. 웃겨요? 어, 난 너무 재밌어. 난 이런 토크가 너무 좋아. 다행이다. 오빠 웃기면 됐지. 아, 너 근데 너무 속상한 거 아니야? 너무 방송 나와가지고 아, 오빠가 너무 나한테 너무 짓궂게 하네. 그래서 속상한 거 아니냐고요? 속상하죠. 아, 진짜 그러면 안 돼. 아, 나 진짜 장난이야, 도아야. 오늘 이후로 막 손절하고 그러면 안 된다. 어, 어. 아, 그래. 그러면 또 저기 뭐야? 팝이 이제 계약을 이제 이번에 한 거야? 이번에 그 재계약을 하게 된 거야? 아, 할지 말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. 근데 진짜로? 네. 와. 왜냐면은 뭔가 그
아프리카는 진짜 신기한 게 있잖아요. 시청자들의 마음 찾기 정말 쉽고 시청자들의 마음 잃기 정말 쉬운 곳이에요. 민심 아프리카, 얘기하는 거야? 네네. 어, 민심. 아프리카는 네, 민심은 잡기도 쉬운데 정말 잃기도 쉬워요. 근데 그게 안 돼요. 그 항상 말했지만은 미움 받는 용기가 있어야 BJ를 하잖아요. 맞지. 근데 그게 안 돼. 그게 제가 그 용기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. 필연적으로 이렇게 미움은 따라오는 것인데. 네. 근데 그게 안 돼요. 그래서. 너 왜 그러는 거야? 아, 나 나? 네. 나 아니 너 그러니까 좀 공감. 나 요즘 MC 배우고 있거든. 아니 오빠 약간 이렇게 겉에 있는 거랑 그 뇌랑 따로해 오빠. 어쩜 그래요? 아니 너가 좀 슬픈 얘기하면 이렇게 이러더라고. 아 진짜? 어, 그래서 계산적이다. 아이, 난 근데 너가 일시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봐. 유튜브랑 절대 난 진짜 얘기해줄게. 정말 진짜 유튜브랑 같이 그 동시송출하는 거는 너한테 독이야. 진짜요? 그럼. 야 유튜브 어제 보니까 나 탐방 가려고 아프리카 돌아다녔거든? 그 여캠이 갖고 재미가 1도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갖고 야 얘들아 다른 플랫폼 여캠방 탐방 가자. 새벽 2시인가 그때 유튜브에서 실시간 여캠 쳐보니까 한 명도 없어. 아 진짜? 안 터져. 이것도 안 터지고. 아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오빠가 대신하고 이리저리 쪽제비처럼 다녀봐서 알잖아요. 아 그치 그게 약간 진영 논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약간 그 소속감을 느끼는 인간들이 있어. 존나게 한심한 인간들이야. 왜냐면은 뭐 쥐들이 뭐 아프리카 사원이야 뭐요. 내가 유튜브 간다면 유튜브 가는 거고 내가 아프리카 간다면 아프리카 간다는 건데 아프리카에서 다른 플랫폼 옮겼다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? 쥐들이 뭔데? 쥐들이 무슨 뭐 그게 뭐가 있어? 공헌도가 있어 뭐가 있어? 아니 맞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하다못해 무슨 조그만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소속감 갖고 그러잖아. 나는 그게 고쳐야 될 거라고 봐. 난 이런 얘기 속 시원하게 한다. 속 시원하게 하는데 떨리는 것 같은데. 아니 전혀 안 떨려. 괜찮아요? 아 그럼 난 지금 아프리카 충실한 개인데. 아, 나 일주일 전만 해도 지금 공방 찍고 왔어요. 아 진짜요? 어, 오는 건 난 다 이제 봤지. 아 저도 공방 이런데 좋아요 전. 난 내 가치가 그래도 좀 올라갔다고 느끼는 게 뭔지 알아? 왜? 예전에 50만 원에 섭외를 하더라고. 50만 원 뭐래요? 50만 원에 섭외를 하더라고. 아 옛날에. 아, 네. 어, 네. 비웃네. 아니 50만원 공방 원래 50만원 해요. 아 진짜? 아, 공방 50만원 하는 사람도 있어요. 너 예전에 그 유명한 일화 했더만. 너 공방 50만원에 섭외한다 그랬다가 전화로 족가세요 이런 거 했다거든요. 아니야? 족가 실패다. 아니야? 어. 아니 너 50만원에 그럼 나간 적 있어? 그럼요. 어 진짜? 네. 난 안 나가. 저 안 받고도 나간 적 있어요. 진짜? 무료봉사인데. 뭐야? 무료봉사 있네? 아, 뭐야? 아, 저 진짜 안 받고 나간 적 있어요. 왜냐면 뭔가 약간 회사에서 일한다는 느낌을 받는 건 공방이 약간 그래요. 근데 그런 거 좋아해요. 아, 나는 근데 기웃 코트 하루 10비르가 50인데 기웃. 아니 근데 난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 여러분들. 내가 예전에는 50만 원에 섭외됐었는데 지금의 내가 얼마에 섭외되고 그때에 비해서 몇 배로 껑충 뛴 게 약간 내 몸값이 올라간 것 같고 그런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. 그건 그렇죠. 운동선수들도 그런 거 있잖아. 내 몸값이 원래는 어디 딱 이렇게 들어갈 때는 계약을 이만큼 했는데 나중에 몸값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좋더라니까.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빠 상상도 못했는데. 그러니까 나는 숙제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었어. 숙제뿐만 아니고 옛날에는 그 공식 방송 카메라에 나가기 싫어가지고 그 돼지 탈 쓰고 막 그랬었는데 맞죠? 맞아 맞아. 나 그랬었잖아. 맞아 많이 컸다 오빠도. 더 클 거야 미안한데. 내가 너 정도 수준에서 머물 것 같아. 이렇게 까는 거 재밌네 오빠 까니까. 보들보들 하시나요? 도아야. 네? 넌 이제 내리막이고 난 오르막이야. 오빠 이렇게 아니, 맞잖아. 이렇게 어? 하다가 나는 더 클 거야. 크고 싶어. 진짜로. 발작하는 것 보니 너무 재밌네요. 더 발작했으면 좋겠다. 야 근데 그래도 매달 보니까 진짜 도아 대박이다. 매달. 대상도 받고 어? 오빠도 많잖아요. 나는 솔직히 이름값에 비해서 너무 뭐 없어. 이름값은 있어요? 장난. 발작하면 어떡해. 죄송해. 아 순간